50대 판정단 중에서 약간 좀 나이가 드셔 보이는 분들은 지금 입을 다물고 어른들은 예. 표정들이 지금 상당히 좀 좋지가 않고 아 저기 바로 떠 있어요. 네. 이해불가 떴고요. 대단하여 떠 있고요. 클럽 그러니까. 같이 가요. 클럽 있어요? 같이 가. 나도 네. 같이 가고 싶어요. 네. 전체적으로 판정단 분들 표정이 아, 조금은 좀 조금은 의도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네. 좀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요. 네. 자 나는 기회가 된다면 클럽에 방문해볼 의사가 있다. 하나. 둘, 셋! 셋! 아, 진짜? X가 많다, 오, X가 많아. 많아요. X가 아주 많아요. 숱해, 아주. 젊은 세대가 X가 많아. 야, 오히려. 반대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기 백발 소년단님 화면 하단에 아주 근엄한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 네. 아까부터 계속. 맞아요. 계속 무표정이셨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나 계셨던 거예요? 아, 저도 뭐 옛날에 20, 30대 때 뭐 나이트클럽 가서 좀 가봤습니다만은 어쩌다 한 번, 두 번이지 이 딸 같은 청년이 이렇게 예.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쓴다는 게 좀 야. 온 무슨 걸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버지 마음으로 좀 걱정되신다 이런 거 아니, 같아요.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 많죠. 예, 우리 네. 딸 같아서 아주 걱정이 되는데요. 절기 시대 조금 줄여가면서 또 나중을 위해서 저축도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음이에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 좀 전화 들어봐야죠. 예. 계속 손을 들고 계신 분이 계세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이분. 아이디부터 일단 예. 오늘 밤 주인공.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그래, 저번에 한번 의견 한번 좀 여쭤볼게요. 예. 봤는데.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허. 예, 나야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지금 나이 올해로 52입니다. 우리 세대. 근데 클럽 가고 싶으세요? 저기 앉을 자리가 없어서 불편해 보이던데. 네, 좋아요. 아니, 근데 되게 이제 밝으신 분 같은데. 근데 약간 본인 어떤 소득에서 돈도 많이 쓰고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대 때는 저도 이태원이나 명동 나이트클럽에 많이 죽도록 다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50대가 되다 보니까 한 번 가면 한 다리 아파요. 지금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아, 절대 몰라.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많이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20대로 돌아간다면 더 놀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금 이 정도 놀았으면 됐다 만족하세요? 아, 더 후회 없이 더 많이 놀고 싶어요. 아~ 더 많이 놀아라. 좋은 것도 더 많이 가고 네. 내가 왜 이태원하고 명동만 갔을까? 아, 그래요. 홍대랑 강남도 있는데. 더 후회스럽습니다. 예.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뭐 지지하는 분 의견도 들어봤고 사실은 이제 또 약간 좀 이렇게 난색을 표하는 분 얘기도 들어봤는데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응원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마음 다 감사드리는데 드리는데 제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사는 건 아니거든요. 오~ 네. 그래요? 나름대로 미래를 조금씩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여기 저 클럽에 뭐 또 이제 뭐 어떻게 관계자고 또 얘기가 돼서 좀 거기서 뭐 아. 이제 뭐 거기 일을 하거나 뭐 이제 뭐 미래 계획이 뭡니까? 아니고 주택 청약도 있고 청약 적금도 얼마 전 두 달 전에 들었거든요. 두 달 전? 얼마씩 모아요? 클럽 다니고 나서 이제 얼마씩? 저 이제 자유 적금인데 지금까지 100만 원 모았어요. 몇 달 만에? 두 달? 두 달 만에. 두 달 50만 원씩. 근데 전 뭐 적금 50만 원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예. 저는 저기 궁금해요. 네. 원래 춤을 조금 그 뭐 배웠거나 꿈이 있거나 그랬어요? 원래는 이제 제가 옛날에는 어렸을 때 아이돌 꿈꿨었는데 아, 진짜? 어쩐지 아이돌 준비를 좀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모든 연습생들이 다 똑같겠지만 그때는 되게 식단 관리도 엄청 열심히 하죠. 하고 제가 그때 먹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게 어렵지. 네, 식욕억제제 같은 것도 먹어서 이제 살 빼고 네,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데뷔가 좌절되고 아하. 딱 나오니까 이제 딱 22살이었어요. 그때 아하. 21살. 그럼 몇 년을 아이돌 준비를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요. 엄청 오래 4, 5년 했네. 4, 5년 정도? 야, 그럼 좀 상처가 좀 있었겠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이제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이제 술도 제가 21살 때인가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 마셔보고 처음 놀고 클럽도 처음 가봤는데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